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 말고 여기 중간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C를 눌러서 스킨을 하고 여기를 딱 이렇게 잠깐 띄워놓겠습니다. 살짝 띄워놓고요. 왜냐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쓴 다음에 붙여놓으려고요.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방향키로 이렇게 방향키로 조정을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언링크를 시키겠습니다. 언링크를 시키고요. 저는 모션 스탑 모션 이미지는 네, 이 정도. 네, 여기다. 지금 이 구간하고 여기 여기에서 이 구간하고 그다음에. 까지만 이 모습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얘를 깔깍 클릭을 해가지고 JPG 위치 바꾸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하나를 만들고요. 영상 강의에다가 폴더 이미지라고 해놓고 폴더를 선택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프레임 정도? 네, 10프레임 정도 가서 또 하나를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가서 또 저장을 하나를 더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꼭 운동하는 것 같죠? 방향키로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네, 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의 네,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정도. 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을 얘를 딸깡하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우겠습니다. 영상 강의의 스탑 모션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기 전에 저는 얘를 10프레임 정도씩만 사용하고 싶어요. 10프레임 정도만 스틸 이미지를 10프레임 정도씩만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에디트에 보시면은 포리퍼런스에 제너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듀레이션만 들어가면은 항상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 간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얘를 10프레임 정도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디폴트가 15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50으로. 그러면 3초로 쓴다는 거, 5초로 쓴다는 거죠. 30프레임이니까 5초 쓴다는 거예요. 기본은. 예. 근데 저는 10프레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다가.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임포트 하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에디트에서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에서 세팅을 미리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스톱 모션 임포트 폴더를 해보죠. 저는요 폴더 자체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딸깍 해서 다 얘네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상당히 짧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간을 똑같은 시간 내에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좀더큰 화면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고 다음 거한번더 스탑 모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광고 볼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특히 사진기 광고할 때 이런 거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걸 이쪽으로 한번 해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이렇게 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7번째부터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안에서 똑같이 프레임을 여기 있는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즉 마음대로 막 잘라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맞춰줘야 노래와 내용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이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칠판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